네, 안녕하세요. 느낌 영어 제임스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베이직 그래머의 뉴스 유닛 63 어와 언, 우리가 보통 부정관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해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어를 쓸때 명사를 쓸 때는 셀수 있는 명사가 있고 셀수 없는 명사가 있죠. 뭐셀수 있는 명사는 예를 들어서 뭐 물건에 대한 거, 뭐 bag이라든지 뭐 chair 뭐 이런 거 computer 이런 거다셀수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뭐 water, coffee 이런 거는 셀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셀수 있는 것에는 어나 언을 하나라는 뜻의 어나 언을 붙이게 되는데요. 그것을 오늘 제가 오늘 해설을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쉬운 내용이니까 이미 아시고 있는 것을 복습하는 차원에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A를 살펴볼까요? 자, 그림을 보니까 he has a camera, 그렇죠? 그는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있죠. A camera.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니까 She is waiting for a taxi. 그녀는 택시 한 대를 기다리고 있죠. For a taxi. 이렇게. 그 다음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여자분이 It's a beautiful day. It's a. 어가 들어가죠. A beautiful day. 이렇게. 자, 다 어를 넣는 겁니다. 그죠? A camera, a taxi, a beautiful day.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Rachel works. 일을 하는데 in a bank. 하나의 뱅크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Can I ask a question? 내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Can I ask a question? 그 다음에, I don't have a job. A job. 하나의 job이죠. 하나의 일자리. I don't have a job right now. 이렇게. 그 다음에, There is a woman. 한 명의 여자. There is a woman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그래서, a bank, a question, a job, a woman. 이런 식으로 이제, 다셀수 있기 때문에 어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B를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언을 붙이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를 붙이고 언제 언을 붙이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언은 뒤에 잠이 나올 때 어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몸이 나올 때는 언을 붙이죠. 자, 뭐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건 아, 에, 이, 오, 우 이런 거를 몸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몸이 나올 때는 앞에 언을 붙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왜 모음 앞에서는 언을 붙일까요? 자, 한국말을 잠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말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누구가 이렇게 할때 기수가 이렇게 하죠. 기수가. 기수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기수가. 반면에 지은이라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지은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은이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떨 때는 가를 붙이고 어떨 때는 이가를 붙이죠? 네. 잘 아시겠지만 기수가 이렇게 할 때는 기수 기수의 그 단어가 우로 끝나죠. 모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 이렇게 해서 자음 그 가는 기억이란 자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모음과 자음이 오는 건 발음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오는 것도 발음이 자연스러워요. 사람의 이 구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음 다음에 모음을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모음 다음에 자음 다음에 모음, 모음 다음에 또 자음을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에 지은 이렇게 할 때는 은 해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지은, 그러면 니은으로 끝났는데 지은가 그러면 지은의 니은과 가의 기억이 충돌합니다. 좀 발음이 뭔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은이가 이렇게 중간에 살짝 이라는 모음을 살짝 끼워넣습니다. 그래서 지은, 니은, 그 다음에 이 모음 끼워넣고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지은이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또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수가 이렇게 얘기할 때 또는 지은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생각을 하고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무의식 중에 나오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기수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고 기수이가 이러면 어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은가 그러면 어색하고 지은이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즉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순식간에 무의식 중에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음이 있을 때 언을 붙여야 되는데 뭐 자음일 때 어를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막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걸 갖다 판단해서 발음이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훈련이 조금 필요한데요. 익숙해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예를 보겠습니다. Do you want an apple or a banana? Do you want an apple or a banana? 이렇게 돼 있죠. An apple. 자, apple은 L 시작하기 때문에
on 이게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어애플 그러면 어와 애플의 애가 몸이 연달아 나오죠. 그럼 뭔가 어색하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자음인 n을 살짝 껴놓는 겁니다. on apple 이렇게. 하지만 banana는 a banana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어라는 모음과 banana의 b가 모음 다음에 자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a banana. 하지만 apple은 on appl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예문을 보겠습니다. I'm going to buy a hat and an umbrella. 그래서 a hat, 어와 hat 이렇게 hat 앞에 어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umbrella 할 때는 어음에 그 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 어를 붙이는 게 자연스럽죠. an umbrella 이런 식으로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there was an interesting program. 그래서 interesting이기 때문에 e가 들어갔죠. 그래서 uninteresting 이렇게 uninteresting program on TV last nigh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면 좀 흥미로운 얘가 나와 있는데요. on ou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h인데 왜 on이 붙나요?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발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펠링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발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our가 h를 시작하지만 h는 묵음이고요. 발음이 our, 그래서 아, 모음을 시작하죠. 그래서 on our,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더 이상합니다. universi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university는 u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어가 붙죠? 자, 여기서는 뭐가 있냐면, u 할 때 이 발음이 u 발음이라는 게 eu거든요. eu를 합쳐서 u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맨 앞에 나온 이 e라는 발음은 자음도 아니고 몸도 아닌 반자음 또는 반모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on university 이러면 말하기가 좀 부자연스럽거든요. 예,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a university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를 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 밑에 a European country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European country 할 때 EU가 되죠. EU 이렇게 그때 E가 들어갑니다. 앞에 살짝. 근데 이 E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 European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a European countr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another 이게 나왔는데 another은 on과 other의 합성어긴 한데 그냥 한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로 얘기할 게 없는 거고요. Can I have another cup of coffee?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C를 보시면요. 자, 이제 어와 언을 언제 쓰느냐에 관련된 건데 뭐 하나의 뭐다. 뭐 하나의 별이다. 하나의 게임이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어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The sun is a star. 태양은 하나의 별이다. 이런 거죠. 별의 한 종류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Football is a game. 그럼 풋볼은 하나의 게임이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Dallas is a city in Texas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의 도시다. A mouse is an animal 이렇게 animal이기 때문에 an animal 이렇게 되는 거고요. Joe is a very nice person. 자 이런 경우에 very nice person이지만 person이 관사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어를 놓습니다. A very nice person. 이 관사언이나 어는 맨 앞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a very nice person. 이걸 원어민들은 순식간에 집어넣는 거죠. Joe is a 이렇게 Joe is a very nice person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우리도 그렇게 조금 할 수 있도록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What do you do? 이렇게 이제 직업을 물어보니까 I'm a dentist. 나는 한 명의 치과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What does Mark do? Mark의 직업을 물어보니까 He's an engineer. 이렇게 engineer 에 발음이기 때문에 an engineer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would you like to be a teacher? a teacher 그쵸? teacher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would you like to be a teacher? 이렇게 그래서 a teacher. 그 다음에Beethoven was a composer. a composer 한 명의 작곡가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Picasso was a famous painter. 그래서 a painter인데 famous가 들어가서 a famous pain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Are you a student? 이렇게 Are you a student? 어가 순식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와 언을 갖다가 제가 해설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자연스럽게 발음되는 걸로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서 어나 언을 순식간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셀 수 있는 명사일 때는 영어에서는 반드시 어나 언이 들어가거나 그것이 특정한 경우에는 더가 들어가죠. 어나 언이 없이 뭐 the student, the teacher 이런 식으로. 하지만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나 언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습관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느낌 영어 재미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